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사명자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특수한 그러한 천국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월급 받는 목사로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는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기준도 있지만 우린 그런 기준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길이고 그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 동역의 길에 참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회자의 길입니다. 또 목회자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라. 아주 내정없는, 진짜 정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장사는 좀 치르게 해줘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세상적인 것들은 내려놔야 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지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동안의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가라는 그 명령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명령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명령을 따르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새끼를 가지고 있는 새끼를 송아지를 떼어두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그 소처럼 그저 하나님의 목회자는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그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이제 작별인사도 하지 못하고 따라오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만큼 급박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직업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목회자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세상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거라면 오직 사명자의 길은 죽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들은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러면 그때 자신들도 무엇인가 한 자리에 얻겠다는 그러한 세상적인 이득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유익도 다 내려놓고 관계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만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연 그것으로 불평한다면 십자가의 길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주님만 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핍박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는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던 군인과 같은 군대와 같은 오직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날은 정말 담대성에 가서 하루를 꼽아 담대성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엔 굉장히 힘든 마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편한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무슨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힘을 줄게 하시는 그 명령 하나를 받고 내려올 때 그것보다 큰 위로가 없었고 그것보다 큰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이제 예상교회에 이제 취임을 하셔서 앞으로 귀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 모습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 위로가 될 것이고 그 주님이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담대한 승리의 길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너무 주변의 말에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일 줄 압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세상에 의지하는 자는 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명, 이제 새로운 예상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시작함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목회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예산교회 또 우리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이명수 목사님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